walking when I feel some happiness. I'm walking when I feel some sadness. 안녕하세요, 리스터즈입니다. 저희는 레게 밴드고요. 레게 밴드 중에서도 또 이제 보스 레게라고 60~70년대 얼리 레게인데 그런 음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 드림홀에 제가 6년 만에 공연하러 왔는데 진짜 고향에 온 것 같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많이 호응을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저희 모두가 힘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온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녀를 찾아 떠난다. 어두운 차창밖에 없는데 나는 정말 바보인가봐. 인간의 미련이란 이런 것인가. 정녕 나를 떨리지 않는다. 웃는 얼굴이 아름다웠지. 이젠 봄바람만 나를 반기네. 함께 걷던 그때 거리는 아직도 화려했을까. 음악만이 나를 감싸고 적적함이 나를 울리고. 인간의 미련이란 이런 것인가. 정녕 나를 떨리지 않는가. 하! 웃는 얼굴이 아름다웠지. 이젠 봄바람만 나를 반기네. 수없이 목적지를 잃고서 자창에 기대 홀로 잠드네. 수없이 목적지를 잃고서 자창에 기대 홀로 잠드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피움이고요. 포크 팝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한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다들 집에서 따뜻하게 잘 보고 계시죠? 네, 사람의 마음 들려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이 한참을 흐렸다가 맑게 개이네. 가여운 내 사랑은 그칠 줄을 몰라서 울며 떠난 자리에 다시 서 있네. 조용하게
반갑습니다. 저희는 레밴드라고 하는 포크팝, 포크락, 모던락 계열의 음악들을 주로 연주하는 그런 팀입니다. 저희는 내추럴리즘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좀 자연주의 음악을 추구하고 있고요. 흔히들 좀 포크라고 하면은 좀 진부한 음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좀 간혹 있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저 메시지를 전하고 오래 남고 그런 좀 마음에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 해서 예, 저는 이렇게 포크를 좋아하는데요. 서정적인 노래들로 저희가 선곡을 좀 해봤는데요. 안녕이라고 하는 저희 레밴드 2집에 수록돼 있는 곡입니다.
with you. Sometimes, but not today. In love, are you? In love, with you.저는 신스팝 밴드 아두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을 지원하는 라이브온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공연 꽤 해봤는데요. 그래도 팬들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렇게 같이 기운도 받고 주고하면서 떼창도 좀 하고 짧게라도 또 각자 계신 곳에서 공연을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후렴구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크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공연으로 만나보지 못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음악을 계속해서 사랑해주시고 저희가 온라인 공연이든 무엇이든 하든 간에 큰 힘이 되어주셔서 진짜 저희한테는 가장 소중한 주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요즘 들을 수 있는 음악보다는 좀 보여주는 음악이 많아서 저희는 좀 서정성이 많이 가미된 그런 음악의 본질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하는 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레벤드 사랑해 주시고요. 포크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편안하고 또 마음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음악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되게 큰 힘이 돼요. 힘들 때나 어떨 때나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저희를 좋아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화이팅! 와. 와.